합천군이 지난 16일 오도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에서 치유의 숲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11월 4일까지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108만 송이 국화 전시회가 열립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29일부터 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9일까지 12일 동안 회기를 운영합니다. 합천박물관은 지난 16일 역사관 대강당에서 제5회 특별기획전 다라국의 여명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군이 지난 16일 오도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에서 치유의 숲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천혜 자연환경을 지닌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48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와 숲소개집, 치유숲길 등을 조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도산 치유의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숲 프로그램과 자연교감, 숲속요가 등의 운동요법, 정신수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합천군은 많은 군민들이 치유의 숲을 방문해 편안함과 힐링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가 국화향기로 가득한데요. 11월 4일까지 108만 송이 국화 전시회가 열려 국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가을 단풍이 붉게 문든 해인사 소리길의 정취와 국화향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10층 탑을 비롯한 예술적 국화 작품 24점과 다양한 색깔의 108만 송이 국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생태 터널을 만들어 관상용 호박, 조롱밥, 뱀, 오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들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가을과 잘 어울리는 국화 전시회를 통해 관광 합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29일부터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9일까지 12일 동안 회기를 운영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6건, 군수가 제출한 각종 의안 18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성만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방향에 맞는 적절한 사업 계획이 이뤄졌는지 심도 있게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천박물관은 지난 16일 역사관 대강당에서 제5회 특별기획전 다라국의 여명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문준희 합천 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막식을 마친 후 기획 전시실로 이동해 전시 유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 기획전은 12월 19일까지 계속되며 사적 제326호 옥전 고분군을 축조한 합천의 고대 왕국 다라국의 성립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특별 기획전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합천 역사 정리와 남겨진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 존중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학대 문제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은 합천군 교차로에서 합천경찰서와 합천교육지원청, 합천군 자원봉사회 등 40여 명과 함께 자율적 참여로 진행돼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19일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상방영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준희 합천 군수를 비롯해 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AI 발생 시 즉시 심각 단계 발령 등 개정된 긴급 행동 지침 등을 숙지해 초동 방역 대응력을 높이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AI 구제역 의심축 신고부터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초동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조치 사항을 실제 상황에 준회, 현장 시연했습니다.
합천군은 가상훈련을 통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가축 질병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8일 제34회 대야문화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34회 대야문화재에 대한 결산 및 평가보고를 실시하고 행사 유공자 6명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행사 전반에 대한 총평 및 군수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향후 대야문화재 행사의 발전 방향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합천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고스트파크 축제와 연계해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할로윈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고스트파크 축제와 차별화된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더욱 다채롭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특화했으며 퍼포먼스 댄스, 고스트 마술쇼, 갈라쇼, EDM 할로윈 파티 등 보고 즐기고 함께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고스트를 찾아라, 고스트 분장실, 체험형 프리마켓 등이 진행됐으며 부대시설로 고스트 펍과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제31회 경남 유단자 대회 및 2018년 제4차 입승단 궁도대회가 지난 19일 합천읍 죽죽정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궁도협회가 주최하고 합천군 궁도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문준희 합천군수, 성만진 합천군의회 의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첫날에는 유단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경남 유단자 대회가 진행됐으며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궁도인들의 입승단을 결정하는 입승단 궁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대회가 궁도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축제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6일 상반기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보충 1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은 1교시 화생방, 2교시 안보, 3교시 지진 대비, 4교시 화재 예방 교육으로 각종 재난과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함께 진행된 안보 교육에서는 공직자들의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2018 합천 파이널 그랑프리 전국 수상 스키 및 웨이크보드 대회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봉산 수상 레저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합천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봉산면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선수와 임원, 수상 레저 스포츠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합천호에서 평소에 갈고 닦은 수상 스키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호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시네마 내부 소방시설 보안공사 시행을 위해 합천시네마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휴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공사 진도에 따라 휴관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